안녕하세요, 뮤토리 회원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요, 기타 버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. 버징이 어떤 거냐, 이러면 소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소리인데요. 버징이 나는 이유 두 가지 있어요. 여러분의 연주가 잘못되어 있거나, 여러분들 기타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거나. 이두 가지 중 하나인데,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요, 이렇게 여러분들 연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인데요. 이렇게 음색 바로 위를 누르게 되거나, 아니면 꽉 누르지 않으면요,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잘 해보시고 이게 버징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요, 여기 새들에 있는 홈에 이제 줄이 잘 껴져 있지 않으면 버징이 날수 있어요. 줄감개나 너트나 새들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는요, 기타 넥이 엄청 휘어 있는 상태예요. 기타 넥이 반대로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 상태면은 음이 제대로 나지 않고 끊기게 아까 버징이 납니다.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 시간에 다뤘던 트러스로드를 이용해서 다시 기타 넥을 펴주는 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로는요, 너트와 이 새들이 연주를 오래 하셔서 마모가 된 상태예요. 그러면 줄이 마모가 되면 낼수록 줄이 낮아지겠죠. 그럼 낮아진다는 거는 프렛과 가까이 된다니까 음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. 이거를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갈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가까운 리페어 샵에서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요, 음새 프렛이 마모가 된 상태예요. 이게 기타를 오래 연주하다 보면은 이 줄이 세기 때문에 이 프렛도 갈리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이 낮아지기 시작하겠죠? 그러면 음정과 음정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자가스레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. 전문적으로 이 프렛을 바꿔주는 샵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되는데 꽤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이렇게 했는데도 버징이 계속 나는 것 같다, 음이 제대로 나질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기타 리페어 샵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화경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